자, 이번에는 HTTP 라이브러리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RL 라이브러리 모듈은 그 아주 고수준의 레벨에서 문서를 가져올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섬세한 통신을 수행할 때, 그좀더 로우 레벨의 컨트롤이 필요로 할 때는 HTTP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헤더에 그 쿠키 정보를 포함시킨다거나 또는 인증 정보를 포함해서 전송해야 한다거나 또웹 브라우저 타입을 보내야 하는 이런 경우에 그 우리가 이런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히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그뭐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HTTP 1.1 문서는 RFC 2616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문서는 W3C에 가시면은 온라인으로 문서를 바로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request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respons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존재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그 서버 측에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그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리퀘스트 메시지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 라인에 이제 리퀘스트 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헤더가 쭉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만큼요. 그 다음에 각각의 헤더와 헤더 사이 헤더는 이제 그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에 헤더가 하나씩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백, 라인 공백이 하나 더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 바디 부분이 이렇게 나오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퀘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메서드가 나오고요. SP는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URI,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HTTP 버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나오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메서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get, post, head, pu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et은 일반적으로 파일을 요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문서의 위치를 그냥 나타내기도 하고요. CGI 호출을 할 때는 그 파라메타를 의미하는 이제 질의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죠. 그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포스트는 이제 주로 그 우리가 HTML에서 폼문에 의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get하고는 다르게요. get은 이제 request URI나 혹은 헤더 부분에 그런 정보, request URI에 이제 그런 파라메타 정보, query 스트링을 전달하는 데 반해서 포스트인 경우에는 그 body 부분으로 그것을 전송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256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인 경우에는 get과 동일한데요. 그 서버로부터 그 유일하게 헤더 정보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메서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put은 그 서버 측에 어떤 페이지 파일을 전송을 할 때, 서버 측에 파일을 그 위치시킬 때그 사용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get하고 post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get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그 request 라인에 대한 example 하나가 나와 있죠. 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만 example 하나만 지금 보이고 있고요. get 하고요. 이게 메서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pace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equest UR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HTTP에 쭉 사이트하고 문서 위치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가 하나 포함되고요. 그 HTTP 버전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인 바꾸기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헤더들이 쭉올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에서 실제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사이트는 그 파이썬 정보 광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 라인에 입력을 했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서버 측에 보내는 리퀘스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라인에 리퀘스트 라인이 나오게 되겠죠. 자, get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URI를 기술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상대적인 주소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밑에 파이썬이라고만 써 있고요. 실제 호스트는 이제 호스트라는 헤더 정보에 의해서 별도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베이스 URL이 되겠고요. 요것이 나머지 상대 UR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TTP 버전이 나오고요. 이제 어떠한 종류의 문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전부를 받겠다 이렇게 해놨고요. 랭귀지, 뭐 인코딩. 인코딩의 경우에는 이제 압축 파일, GGB나 디플레이트 그 압축 파일을 받을 수 있게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압축 파일로 왔을 때도 그걸 풀어가지고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는 이제 브라우저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커넥션 킵 얼라이브를 보내게 되면 이제 이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먼저 그 서버 측에서 HTML 문서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뭐 사운드 정보나 아니면 이미지 정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후속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별도의 커넥션을 다시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설정한 커넥션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죠. Keep Alive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유지된 그이 라인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의 커넥션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파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쿠키 정보를 기본적으로 있다면요. 그래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리퀘스트가 서버에 도착을 했을 때 서버는 그 리퀘스트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응답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주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리스폰스 메시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리스폰스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스테이터스 라인이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줄을 하나를 더 바꾸고요. 실제 메시지 바디, 요 괄호 쳐놓은 거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라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HTTP 버전, 보내는 문서 HTTP 버전이 되겠고요. 스페이스가 하나 오고, 스테이터스 코드, 지금 상태 코드가 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상태 코드에 대한 메시지, 추가적인 설명이 오고, 그 다음 줄이 하나가 바뀝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200, OK다. 그러면 아까 리퀘스트를 파이썬 정보 광장에 보냈었죠. 그 파이썬 정보 광장 서버가 그 응답을 보내줍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리퀘스트 라인이었고요. 리퀘스트 라인, 그 다음에 헤더 정보가 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바디가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생략된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메시지 바디의 총그 크기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지금 현재 그 텍스트의 HTML 문서로 지금 전송이 되는 걸 나타내겠죠. 우리가 CGI 프로그램 작성할 때 요것을 쓰죠. 제일 먼저. 기본적인 헤더 정보는 웹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요 사이에 우리가 쓰는 어떤 정보를 추가로 넣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타입 해놓고서 줄 하나 더 바꾸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저걸 정보를 보내면 나머지는 이제 웹 서버가 알아서 구성해서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 메시지로 전달을 해줄 것입니다. 여기 서버에 관한 정보, 뭐 날짜에 관한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을 담아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HTTP 라이브러리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또 리스폰스를 받아내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가장 먼저 리퀘스트 객체, 이제 우선 리퀘스트를 보내기 위해서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HTTP 라이브러리 안에 HTTP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주소와 포트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략 가능하고요. 생략이 기본적으로 생략되면 80 포트, 80번 포트를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리퀘스트 라인을 전송해야 될 일입니다. 리퀘스트 라인은 put request라는 메서드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헤더들을 여러 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풀 리퀘스트는 이제 여기 메서드를 쓰겠고 어떤 파일을 내가 원하는지 그걸 쓰게 돼 있겠죠. 그다음에 헤더 정보를 다 출력하고 났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자 여기가 헤더의 끝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를 하나 더 출력하는 것을 단순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리퀘스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날라오는 그 리스폰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 리퀘스트 객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reply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정보를 넘겨주게 되는데 하나는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그 다음에 헤더 정보가 넘어옵니다. 이제 바디 정보는 밑에서 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 코드를 검사해서 에러가 발생했는가 아니면 정상적인 것인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러 메시지는 사실은 에러 코드에 관한 부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헤더 정보를 이제 그 봤는데 헤더 정보는 그 MIME Tools 모듈 안에 있는 메시지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헤더 정보를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객체를 얻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리퀘스트에서 이제 get file 하게 되면 유사 파일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객체에서 그냥 바로 리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문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 메시지 바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앞서 잠깐 우리가 살펴본 헤더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헤더에 이제 getplist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콘텐츠 타입에 이러한 형식으로 추가로 뒤에 기술된 파라메타 리스트를 그 사전 형식으로 읽어내는 그런 리스트 형식으로 읽어내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고요. get 파라메타에서 네임을 쓰게 되면 이런 이름을 주게 되면 이 value를 얻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ncoding 정보를 얻어낼 때 get encoding 콘텐츠 타입에 대한 정보 자체 타입 이런 형식의 그뭐 텍스트 HTML, 텍스트 플레임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타입 정보를 얻어낼 때 get 타입을 쓰고요. 메인 타입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메인 타입이 되고 이게 sub 타입이 되는데 sub 타입을 얻어낼 때는 get sub 타입이라는 메서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예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HTTP 라이브러리에서 HTTP를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에서 호스트 네임과 또 포트를 지정해서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리퀘스트를 우선 해야 되니까 거기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이 뭡니까? 리퀘스트 라인이죠. 그래서 풋 리퀘스트 하고요. 메서드는 get. 그리고 그 문서 위치는 그 사이트의 상대적인 위치로 파이썬을 지정을 했고요.
이제 헤더 정보에서 그 호스트 정보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이저 URL은 여기에 절대 URL에다가 이제 상대적인 URL을 붙인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HTML 문서만 받겠다라고만 일단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그 에이전트 웹 브라우저의 종류, 이거 파이썬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더가 끝났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바디를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메시지 하나가 완성이 되고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면은 바로 거기서 리플라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리플라이는 이제 세 가지 값을 리턴한다고 했죠.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와 헤더를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러 메시지가 있는가? 에러 코드를 출력을 해보고요. 이제 문서 에러가 없을 때 지금 여기 생략을 했습니다. 잘 문서가 잘 왔다는 가정 하에서 파일 객체를 얻고요. 그 파일을 읽으면은 우리가 바디 메시지 바디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HTML 문서 폼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가 될 것이고요. 그냥 그대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에서는 이제 유니코드로 변환해서 프린트에 한글이 잘 보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프린트 HTML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잘 실행이 됐죠? 자, 앞에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에러 코드하고 메시지가 나왔죠. 그리고 요 출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지를 출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HTT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CGI 호출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GET을 이용해서 CGI 호출하는 방법은 여기 URI 부분에다가 그 쿼리 스트링을 그냥 포함시켜서 이렇게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URL 라이브러리의 쿼트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요 쿼리 스트링을 인코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GET 방법의 연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키를 보낼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쿠키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put 헤더에서 하고 쿠키 한 다음에 key call valu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두개 이상의 쿠키라도 이것을 쭉 연속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ost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이제 그 put request에 당연히 메서드가 post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URI에는 CGI 스크립트까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더의 여러 정보를 기본적으로 다 포함하고요. 또 추가로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이 컨텐트 랭스라는 헤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오게 될 바디의 길이를 문자 L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스트는 이제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URI에 직접 표현하지 않고 혹은 데이터, 폼에 의한 그 여러 가지 파라메타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것을 body 메시지로, body 부분으로 넘기는 것이 되겠고, get 메서드는, 그냥 바로 URI에 포함시켜서 넘기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end 헤더를 하죠. 여기 헤더 정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에서는 우리가 send를 하지 않았죠. body 부분을. 근데 여기서는 body 부분을 send 하면 되겠습니다.